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무기 이제 레큐 120개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블랙큐브를 선호했지만은, 레드큐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되는 것이지요? 아이! 이렇게 되는군요. 야씨. 재밌군요. 아, 이거 확대 가능합니다. 확대 가능합니다. 요건가? 아, 됐군요. 폐쳐했습니다. 뭐, 무슨 옵션 뜰 때 멈춰야 되는 거 있나요, 혹시? 야, 레드키보를 레전더리라. 아주 쉽지 않이 하거든요. 아! 방무 보호은 어떻습니까? 세줄 옵션이나 차라리 세줄 옵션. 아, 오케이 오케이, 세줄 옵션. 아, 왜 이렇게 잔큐 돌리는 거 같냐? 맥스가 30% 아닙니까, 그지요? 아, 위에 보공이 붙어야 된다고? 오케이. 뭐라도 일단 세 줄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방무 30%. 야. 뭔가 오묘하네. 67개 남았군요. 크립 아래 방. 방방 인트. 어! 저 레큐로 에디큐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디큐브가 들어왔군요. 자기 맘대로 바꿨습니다. 아, 에이지 느낌 아닌데요. 잠시 레큐로 전환 좀 하고요. 이거 뜰 때 성공 뜨니까는 뭔가 되는 것 같다. 그죠? 와, 아깝다. 근데 뭔가 세 줄 뜨는 것도 쉽지가 않네. 공식부포 쓸 거 아니지요. 세 줄이나 레전이 목표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아, 레드큐브 잘 안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숨을 안 쉬고 있냐면 숨을 쉬어요. 돈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템세팅 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아, 또 15% 나왔는데요. 22개 남아가지고 적당히 뭐 나오면은 멈춰놔야 될 것 같아요. 6개 남았는데? 5 4 3 2 1 요거 어떡합니까? 설마 아무런 아니 석세스 저거 에픽이 왔네요. 굿굿 다행이네. 어 유니크 왔네. 어 유니크 왔고요. 야 좋습니다. 야씨 속전속결이네. 자 8개 남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9% 정도 나오면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킵? 데미지 9%라도 내겨둘까요? 2개 남았는데? 돌려봐요. 이럴 거면 아까 전에 공힘 올스테 내기두는 건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비 두라고요? 하라는 겁니까? 아 돌리자고. 오케이. 끝났습니다. 갈 것처럼 되지만은 가지 않는군요. 자 일단 상 유니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 한 색씩 더 사자고, 아. 아, 매수 판매, 매수 팔아가지고요. 맞습니까? 50개 세트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12개 세트 가자는 겁니까? 매수 판매가 있는데 경매장 가져고요? 와 여기 엄청 싸다. 아 매수를 다 썼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50개짜리요? 아니면은 한 세트 12개짜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12개짜리입니까? 30개짜리입니까? 아 30개 에디셔널 큐브 30개. 아니 근데 16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원래 이러나? 둘이 가격 비슷하지 않나?
팔리긴 하네. 아니 여기는 15억 5천인데 아니 이거는 좀 그렇다. 저거는 15억이면 그렇다 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웬만하면은 아 저 정도면은 그냥 그래 하고 살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렇죠? 오케이 에디는 킵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일단은 무기부터 돌려보도록 하지요. 아 제가 큐브 안 가져왔군요. 아 일단은요 이걸 먼저 해보고요 레전드리를 가면은 그 다음에 레드 큐브를 하든지 해봅시다. 순서가 그게 맞지. 먼저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일단은 불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주 신박하거든요. 자 선택이 가능하니까 선택하면서 요거는 잠재 비용이 없으니까는 두 번 누르는 그게 없네요. 아 18개 남았는데요. 힘 데미지 공격력 15%. 아, 맵 이동 한번 해요? 오케이. 길러잡기. 아, 길러잡이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찾았다. 와, 빡세네. 돌려보겠습니다. 5개 남은 상황이고요. 맞네요? 야, 바로 레드큐브 사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살만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잘못 샀다. 뭐로 12개짜리 샀다.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아, 일단 12개 돌려볼까요? 일단 가봅시다. 일단 돌려보자. 어딨냐? 자, 불큐는 4개 남아있는 상황, 레큐는 12개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 10에 9고,
베이커고 세 줄 쓸 겁니까? 저는 선택 안 하겠습니다. 네네 힘 12%에 보공 30에 공 9%인데요 네네 본주님이 선택하셔야지 뭐 세 줄이냐 두 줄이냐 두 줄보다 조금 낫긴 하지 힘 12%가 있으니까요 아 세 줄 가자고 오케이 아 이건 어떡합니까 다음 난이도인데요 보공 40%입니다 40%에 09%에 올스테 6%입니다 다음 난이도인데요 네네 선택하십시오 저는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다음 난이도 40%인데요 옵션을 아예 띄울 생각 있으면은 그냥 레큐 하시고 불큐는 별론 것 같고 아니요 불큐 별로요 확실히 할 거면은 확실히 해야죠 나도 불큐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레큐 아니면은 저것도 맞는 조언이 될 수 있어요 큐브 하지 말고 다른 템 가자 확실히 세 줄 가자고 저는 선택 여지 좋습니다 네네 갑니다 마력 12 공격력 9% 보공 20%입니다 보공 35-30% 일단은 더 사오겠습니다. 네네. 오케이. 7억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닌가? 레드 큐브가 얼마지? 가격은 비슷한가? 구매합니다. 27,000원 6기가 한 5,000원 정도 4,000원 얼마 하던데 비싸긴 하네 본주님이 사라고 오케이 30개 맞지요 아니요 30개가 싸긴 더 싸요 다시 7로 가자 다 돌려보겠습니다 레드큐브 30개 시작해보겠습니다 확실히 3줄이라고 하십니다 12,96 크리 데미지 보공 30% 보공 30% 데미지 9% 보공 20% 보공 30% 제로야 진짜 이탈 같은 게 막 나오면은 확실히 좋긴 하지 보조가 같이 들어가니까 보공 35% 보공 35% 999 데미지 힘 크림 12,99 박무 30% 생각해보니까 박무는 거의 본 적이 없네 벌써 12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12,99 30% 20% 박무 40%
4개 남았는데요. 아 이거 느낌 좋다. 아 복공 20% 마지막인데요. 아 박노 35 크리 9% 복공 30% 나왔습니다. 네네. 불교 4개 한번 해볼까요? 느낌이 좋은데? 네네, 아 이거 본주님이 선택하셔야죠. 사냥용 데미지 데미지 힘 어떻습니까? 아 안되겠지요. 사냥용 밑에 거 괜찮지. 아, 노. 아니, 근데 이럴 거면은 레큐라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 느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본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 큐브의 결과는 레전드리까지 올라왔고요. 에디캠은 30개 던져가지고 유니크까지 올라왔고, 위치함은 아직 띄어지지 못한 레전드리의 상태였습니다. 네네. 네네, 본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팬덤 240. 몇인가? 2였나? 1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아깝다. 불쾌할 거면 차라리 불쾌하고 레드큐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지막 한 세트씩 가자고요. 30개 세트도 가겠다는 말입니까? 윗잠을 결국에 띄우겠다는 그런 것이군요. 맞습니까? 구매합니까? 30개짜리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엔 7억 5천만인데? 점점 비싸지는데요. 와, 그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는 가격이 세네. 아, 매수마켓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산을 해볼까? 하나에 2천만원 아니야. 아, 3천만원이네? 9억. 아, 그래도 이게 맞긴 하네. 샀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 어디가 좋을라나? 뚫린 데 없을까? 아, 루타비스밖에 없나? 루타베이스.
최고의 높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세 줄 옵션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35% 보고 박무 40%, Luckily also that 보공 35%. 아, 근데 재료는 세 줄 나오면 진짜 좋겠다. 남다른 기분일 것 같은데. 아, 보공 12%, 박무 30%, 아쉽습니다. 근데 제로는 무기보조에 박무 달면은 좀 까다롭겠다. 보공 30%고요. 올스테 박무 인트, 올스테 박무럭, 보공 30%, 크리힘 공격력. 17개 남았는데요. 공격력 올스테 돌스테 보공 30% 12.99 덱 올스테 돌스테. 와, 999긴 999인데 35%. 아, 마력 올스테 박무힘 인트, 박무 덱스. 7개 남았는데요. 이런건 안되겠지요. 1레벨당은 좀 그렇지요. 아, 12, 12, 9. 아, 보공 35, 20 크리. 35, 20 크리는 좀 그렇긴 하네요. 4개 남았는데요. 야, 일단 더 돌려야겠지요. 아, 어떡합니까? 4개 남았는데. 세줄을 띄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노비라는 것은 직진이다. 그렇군요. 12, 9, 20. 12, 9, 9. 크레이 덱스 덱스, 공격력 마력 데미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끝판입니까 이거? 네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주님? 네네, 아, 좀 아주 태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 레드큐브 검색하고요. 아, 이번에는 7억 5천이네요. 아까 얼마였지? 아, 똑같네. 이런 차이네. 아, 큐브 파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오케이, 잘 확인했고요. 자,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구요. 아, 저도 이제 지금 옵션이 양심상 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라도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12, 12, 9. 아, 여기 레드 서버입니다. 네네,
레드라서 레드큐브 하고 있지요? 아, 그렇습니다. 12, 12, 6. 올스 때 방무 데미지. 크리크리 럭 12%. 보공 20%. 공격력. 방무 보공 30%. 방무 방무 80% 60%. 14개 남았는데요. 데미지 데미지 보공 30% 아깝다. 아, 아깝네요. 이거 진짜 아깝다. 어떡합니까. 사냥도 좋을 것 같고 보공이 괜찮은. 요게 문제네. 데미지라는 것이 데미지 데미지 보공 30%인데요. 뭐라 그래야 되냐? 두 줄보다 안 좋지만은 좀 그렇긴 하네. 보스할 때는 두 줄보다 안 좋겠지만, 사냥할 때는 또 베스트긴 하지. 돌립니까? 그래야겠지요? 다른 거 다 띄워 넘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세 줄입니까? 오케이. 13개 남았는데요. 근데 뭐라도 딱 한 번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올스테 팀. 인트, 인트, 올스테. 럭, 방무, 인트. 힘, 마력, 올스테. 7개 남았는데요. 35%. 아, 20, 20. 야, 올스테 20, 20% 나왔네요. 5개 남았습니다. 넷. 셋. 12, 12고. 아, 마지막인데요. 아, 마력 데미지 데미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마지막 30개 될 것 같은데? 14억 4천 100만원 남았는데요. 역시 세 줄이란 것이 쉽지 않네요. 막셋. 아, 이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7억 7천만 원으로 올라갔는데요. 개당 3천만 원. 아, 다른 데로 좀 옮겨볼까? 무토에서 좀 밝은 느낌을 받고 싶네. 아, 돌려보겠습니다. 40%. 아, 제로 신전 가자고요. 제로 신전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제로 신전.
아 여기 있구나. 찾았습니다. 아 신전으로 왔는데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5 30 35 야 아깝다. 아 자꾸 아깝게 나오네 왜 이렇게. 꼭 하나가 안 붙네. 아쉽게 붙어가지고 다. 아 20개 남았습니다. 네네. 보공 20%. 아 보공 20%. 15개 남았습니다. 999. 아 20%. 아 힘이미냐 왜 40 위에 40% 떴는데 아래가 하필 힘이미는. 올스템 마력 마력 잔인하네. 박모 마력 올스템 40 20 7개 남았는데요. 아 마지막 기회 같은데 이제? 3개 남았는데요. 2개 마지막이다. 아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본조님. 아 나는 그게 제일 아깝긴 하다. 처음에 레큐 던진 게 너무 아깝긴 하다. 아 아 마무리할까요? 그래도 레전드리 유니크를 갖다는 거에 만족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라면은 불만족스럽겠지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